함부로 믿지 마라. 안 믿는 게 좋다. 의심해라. 철저하게 그 현실을 비틀어서 보고, 다양한 각도에서 바라보고, 뭐가 잘못된 건 없는지 의심, 또 의심하란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이웃을 믿지 말고, 친구한테 의심하지 말고, 함부로 입을 떠벌리지 말고, 조심, 또 조심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안전하게 살것 같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어리석은 사람들은 남들을 쉽게 믿는 사람이라고 하죠. 배신당하는 사람이라고 하죠. 세상에 믿을 사람은 자기 자신 말고 없다. 매우 이게 당연한데, 이러한 사실을 깨우치는데 수십 년이 걸린다고 하죠. 어떤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도 깨우치지 못하는 사람도 많답니다.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으면 그제서야 조금씩 조금씩 철이 든다고 하죠. 뭐 이런 거죠. 학교 다닐 때 선생님한테 두드려 맞고 정신 차리는 것보다 누군가가 두드려 맞는 걸 보고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반면교사 삼는 게참더 중요하고 더 좋죠. 근데 안 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저도 귀가 얇아가지고 누가 뭐 얘기하면 쉽게 넘어갑니다. 잘 속는 편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지나온 시간 되돌아보니까 부끄럽고 창피한 시간들이 많습니다.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떤 마음으로 지내야 될까? 스스로에게 계속 얘기합니다. 그리고 다짐하죠. 함부로 욕심부려서는 안 되겠다. 큰 희망을 가져서는 안 되겠다. 내 눈앞에 보이는 것들, 내가 하나씩 둘씩 해야 되는 내 앞에 있는 것들, 거기에 집중을 해야겠다라는 거죠. 저도 10억 벌고 싶고, 50억 벌고, 100억 부자가 되고 싶죠. 근데 내가 그렇게 되고 싶다고 되는 거냐고요. 뭐, 물론, 뭐, 교묘하게 사기치고 뒤동치면은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건 정상의 모습이 아닌 거잖아요. 함부로 남의 것을 탐하고 욕심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뭐, 고스란히 그렇게 당하는 거죠. 세상에게 당할 수 있다라는 거죠. 차라리 그것보다는 뭐가 낫겠냐? 착실하고 성실하게 사는 거. 안전하게 사는 거. 뭐, 뻔한 거. 당연한 거. 이런 것들을 얘기하지만은 그런 삶이 훨씬 더 안전하고 좋더라는 거죠. 내가 하는 행동에, 내 모습에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반성해야죠. 바로 잡아서 고치려고 애써야 되죠. 그게 훨씬 더 안전한 모습이다라는 거죠. 살아가는 삶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너무 만만하게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이 큰 꼬다지는 거죠. 아, 나는 그냥 주식해가지고 수익률 두 배를 좀 먹었으면 좋겠네. 이런 마음이 좋은 마음입니까? 나쁜 마음입니까? 나쁜 마음이다라는 거죠. 그렇게 마음 먹다가 어떻게 됩니까? 뭐, 크게 된통 당할 수 있다라는 거죠. 뭐, 오랫동안 기다리고 두고 봤는데 운 좋게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더라는 겁니다. 쉽지 않더라는 겁니다. 10년에 한번 올까 말까, 30년, 40년 만에 올까 말까 하는 아주 큰 위기가 오면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기회가 된다고 하죠. 기회가 되는 사람에게는 기회인 거는 누가 뭐라 그래도 빌라 거지, 전세 거지, 뭐, 뭡니까? 집 없는 거지, 무주택 거지, 이런 얘기 들어도 함부로 그런 말에 휘둘리지 않고 그냥 묵묵히 자기의 분수에 맞춰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번에 큰 기회를 가질 수가 있죠. 이번이 아니면 평생 동안 집을 못살것 같았다, 불안했다, 겁났다, 두려웠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두려움, 공포 때문에 걸려든 거죠. 그리고 남들처럼 옆 사람들이 5억 벌었다, 10억 벌었다고 하니까 나도 그렇게 벌고 싶다란 욕심 때문에 그렇게 뛰어들었습니다. 그래놓고 집값이 5억 올랐다, 10억 올랐다 하니 수입차 타고 명품백 사고 사치 부리고 여유 부리면서 살았죠. 부자가 된 것처럼. 근데 어쨌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이번에 걸려들었다는 걸 알았죠. 지금 뭐 인천이든 경기도든 강원도든 부산이든 대구든 전국이 다 지금 난리죠. 집값 떨어지고 전세값 떨어진다고 쌩 난립니다. 지금 뭐 전세 사기 어쩌고저쩌고 역전세 얘기가 많은데, 전세가가 저렇게 떨어지면 매매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매매가도 덩달아 떨어집니다. 강남에 집값이 30억이래요. 근데 전세가 7억이래요. 그러면 그 매매가가 진짜겠습니까? 가짜겠습니까? 뭐 아무리 호가가 30억이라 해도 사용가 진 전세가 7억에 가까워지려고 하는 힘이 더 강할 거다라는 거죠. 30억이 40억, 50억 될 가능성보다 뭐 20억이 되고 15억이 되고 10억이 될 가능성이 더 크다라는 겁니다. 물론 지켜봐야겠지만 갑자기 올해 하반기에 뭐 30억짜리가, 호가 30억짜리가 뭐 10억이 되는 경우는 안 생기겠지만, 3년 지나고 5년 지나고 두고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속절없이 내리막길을 향해 갈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재앙의 시대, 잘못된 주택 정책의 부작용이 서서히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난 10여 년 동안
집값 거품이 너무 많이 끼어있던 것들이 서서히 빠질 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빠지면 빠질수록 사람들이 부동산에 관심 가지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외면할 거다라고 보면 맞겠습니다. 집값이 거품이 빠지니까 깡통 전세가 속출하고 집주인과 세입자들 간의 다툼도 심하고 이래저래 못 믿을 세상이 돼버렸죠. 안 믿는 게 의심하고 계속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참 조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참 조심해서. 참 조심하면서 살 시대입니다. 부모나 자식도 못 믿는 거죠. 부모도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아직 혼자 살아갈 능력이 없는 어린 자녀들을 무책임하게 팽개치고 이혼하고 다른 남자 여자 만나서 또 살아가는 그런 일도 있답니다. 참 무서운 얘기죠. 무서운 얘기입니다. 자식을 믿지 못하는 건 비일비재하다라고 얘기하고요. 키워준 고마움을 아는 자식이 15%밖에 안 된다랍니다. 10명 중에 8~9명은 부모가 자신에게 뒷바라지 해주고 도와줬는데도 그것도 고마우지 않는다라는 거죠. 씁쓸한 얘기입니다. 씁쓸한 얘기입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세상이 못 믿고 불신하고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지내야 되겠습니까? 조심, 또 조심하는 것 말고는 없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꽤 충격적인 일들이 계속 벌어진답니다. 당연할 겁니다. 그동안에 너무 쉽게, 너무 수월하게 살아왔던 겁니다. 뭐가 되는 것처럼. 앞으로는요. 믿기 어려운 엄청난 일들이 많이 벌어질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겠습니까? 왜? 빚을 진 이들이 너무 많기 때문인 거죠. 그들에게 양심이 있겠습니까? 염치가 있겠습니까? 그런 거 없을 겁니다. 왜겠습니까? 당장 자기가 궁지에 내몰리고 시달리니까 저렇게 될 거다라는 거죠. 앞으로 꽤 충격적인 일들이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무서운 일이죠. 지금의 윤석열 정부가 막장 짓을 하고 거구 모습들을 내보이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비빌런덕이 없으니까 저런 걸 겁니다. 앞으로 더 봐야 되는 거죠. 더 두고 봐야 되는 겁니다. 삶이 꽤 어렵고 꽤 충격적이다라는 걸 잘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절대로 사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거, 그리고 더 조심해야 된다는 거, 더 두려워야 된다는 거, 사람 조심해야 된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아무도 못 믿는다. 오직 내 스스로의 땀하고 정성하고 노력, 성실함, 요거 말고는 믿을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겠습니다. 앞으로 빚낸다라는 것 자체는 아예 머릿속에서 지워버려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삶을 지켜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옥탑방에 살든 반지하에 살든 빚 없이 사는 게 가장 안전하고 편하게 사는 길임을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